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부귀, 영화, 공명은 다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의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평안에 대한 그림을 한 푹 사서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면 평화가 있을까 싶어서 그는 그림 공모를 했습니다. 큰 상급을 걸어놓고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면 자기가 감수해서 사겠다. 그래서 그날이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전시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 이분은 화가들과 함께 그 갤러리에 가서 평화에 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많은 그림들 중에 뛰어난 그림은 깊은 산 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비쳐있고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대가는 그 아름다운 전경이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것이야말로 평안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이렇게 보더니만 그냥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또 여러 그림을 보다가 야 이것이야말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정오였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려 비추고 인적은 끊어진데 닭은 긴 소리로 정오를 날리는 울음을 울고 개는 늘어져서 잠이 들고 소는 한가롭게 누워서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평화로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있더니만 또다시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 그림 앞에 서서 뚫어지게 그 그림을 봅니다. 이것은 평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폭포가 쏟아지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듯이 폭포가 쏟아지고 그 옆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차기에도 물들이 흐르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사리나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사리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사리나무는 바람에 지금도 하늘 하고 있고 언제 바람이 불어 폭포의 물이 덮치면 사리나무도 그 둥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사리나무 끝에 둥지를 틀고 가슴 붉은 로빈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 눈 속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오직 평안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폭포가 소리치며 쏟아지고 그리고 바위 험한 뾰족뾰족한 곳에 물이 철철 흐르고 그게 연약한 가지 하늘거리는 가지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보더니만 그 그림을 고가를 주고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평안해도 마음의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으면 환경의 평화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나 이 새를 한번 보라. 환경에 어마어마한 폭풍우 아니냐. 내려 쏟아지는 폭포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물은 흐르고 벼랑 끝에 달려있는 그 조그마한 나무가지에 둥지를 태고 앉아있는 그 마음속에 조금도 불안이 없지 않느냐. 환경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하다고 하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참 평안이라. 그래서 그 그림을 샀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환경이 평안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욕심이나 탐심에 잡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면 당장 그 마음이 흐려지고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로운 곳입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낙원이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와서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넣어준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명과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꽉 들어찼고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반증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은 결과는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나아가서 장남이 차남을 쳐 죽이는
비극이 그때로부터 연출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신 확실한 마지막 아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탐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탐욕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식욕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명예욕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에 대한 욕심을 심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쳐버렸습니다. 욕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에 탈북자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매님 한 분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물질적으로는 북한하고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이 잘 산다. 무엇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남한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나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북한에는 종이 한 장에 연필로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그 틈 사이에 다시 볼펜으로 글을 쓴다. 그런데 남한은 종이가 아직 여백이 많은데도 구겨서 내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참말입니다. 풍부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감사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분노, 원망, 불평이 꽉 들어차면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고 풍요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우리 삶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여러분 절제할 수 없고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게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오늘날 아테네 올림픽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이분들이 아테네 올림픽 나오기 전까지 무지무지한 절제 생활을 하고 힘을 길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선수가 될 수 없지요.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생활에 은혜를 바란 것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있는 것이 다 뺏깁니다. 그러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사람들은 족한 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행하죠. 자기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 들어오면 낙원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족함의 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절제하고 족한 것으로 알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복권 대박을 꿈꾼다고 합니다. 고액의 로또 복권이 발매되자 직장인의 40%가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복권이 일찍 시작된 미국에서 한 언론사가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 70명을 대상으로 당첨 5년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조사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에 해당하는 56명이 당첨 이후 더 불행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생기니까 차도 바꾸고 집도 좋은 집을 사고 옷도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부인은 그 돈을 좀 나누어서 친정집에 자꾸 주려고 남편은 그 돈을 나누어서 자기 본가의 형제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거의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하고 말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가 아니지. 얼마 전에 동거하던 남녀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여자가 그 복권을 가지고 야반에 친정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건 일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죠. 복권 당첨 안 되었으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 놈의 복권 때문에 사랑도 가정도 다 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복권을 크게 타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밤에 도둑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서 마음을 졸이고 무릎을 쭈그리고 잠을 자야 돼. 그리고 대문에 두드린 소리만 나도 간이 들끓는 것은 돈 빌리러 온 일가 친척 친구들 때문에, 복권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온갖 사돈의 8천까지 다 돈 빌리러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원수가 되는 바람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권 당첨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얻었으니 우리 공짜로 나눠 먹자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겠다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대가를 가지고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권과 같은 공짜 대박을 얻어놓으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복권 당첨 같은 탐욕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책이 있는 곳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그것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역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이 마음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버리고 그것을 천으로 덮어버리고 혹은 그것에서 얼굴을 돌이키고 살면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평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곤고함이 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가 알렌 포의 작품 중에는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묘사한 정죄하는 양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자기의 이웃을 죽여서 지하실에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가 잠을 자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하나 걸어가나 지하실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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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서리가 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지하실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다시 파헤쳐 보아도 그는 죽어 있는데 그 심장 소리는 늘 귀에 들립니다. 나중에 그가 알아보니까 그 심장 소리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 속에서 심장의 고동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그 죄책에서 노여남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바닷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이 막 올라오듯이 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악이 거품같이 끓어올라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혀야지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와 의의 회복을 하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은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힙니다. 악한 남편은 처자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서 술 먹고 도박하고 낭패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아내는 남편을 못 살게 굴어서 나중에는 남편이 집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그 정작 그 자신은 12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도끼를 품어낸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그 도끼에 견디지 못해서 12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 가보면 벽에 니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는 낙서가 있는데 그 밑에 더 선명한 글씨로 하나님이 가라시되 니체는 죽었다 그렇게 써놓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니체가 뒤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마음에 악을 품으니까 온 구라파를 초토화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자기 동족 500만 명을 전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곤충으로 자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하자 온 동북 동남아를 시상 혈해로 만들고 수많은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의 절망을 갖다 주고 결국에는 원자탄 세례를 받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역하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살상과 비참한 죽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품은 사람은 결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 집에 살면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저항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37장 16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합니다. 역사가 사람 손에 움직여지나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리아도 망했고 바벨로니아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으니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던 모든 나라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소련의 스탈린도 일본의 도조도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주장하려고 하면 나중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전국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 정권에도 있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북한도 대한민국도 그 손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태어남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40대가 넘어서 돌아보면 인간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인생이 안 되고 인간 이외에 그 무슨 운명의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곳에 평안이 있을 택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 없어지고 성공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낭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레미야 2장 12절로 13절에 너희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채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하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강물이 넘쳐날 때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의 평안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과 평화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불화한 자식이 마음의 평안합니까? 불효한 자식들 치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어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말했으며,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불안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부부 싸움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이 손에 잡히는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 있으면 강심장입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또 마음이 불안하고 부인도 남편과 싸우고 난 다음에 집안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죄 없는 강아지나 발길로 차고 고양이를 발길로 차고 그릇을 깨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8절로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화가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온갖 약을 다 먹어도 병이 낫지 않고 자식들 데리고 노동을 하고 사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남편을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미움이 마음에 가득 차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가정동물로 생각은 안 하고 흙원 날 바람만 피우고 돈만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사느라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병은 남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음의 파괴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나 가까운 이웃과 불화하고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그 대신 육체의 병까지 생기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적을 위한 불을 너무 활활 태우지 말라.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우리라고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불길이 마음에 타면 남을 태우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불에 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지만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의 불화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자식은 부모하고 불화하고도 모른 체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과 불화하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될 수 있으면 불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불화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 나쁜 이웃을 가지고 이웃과 늘 불화하고 다투면 사는 것이 절단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율법을 가슴 속에 책도를 가지고 살면은 자꾸 이웃을 비평하게 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웃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보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상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면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면 깨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서 남편은 아내를 자꾸 허물 들추어내고 그리고 상처 있는 말을 하고 책임을 짊어지우고 짓밟으면 그 아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역시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자꾸 바가지 긁으면 남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벗기고 핥히고 흙칠하고 짓밟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런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벗기고 핥히고 흙칠하고 짓밟지 않아요. 동서가 갈라져 있어서 편가르기 하고 노사가 편을 갈라서 협동하지 아니하고 노인과 젊은이들이 편을 가르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지식인과 무식인이 편을 가르고 정치도 늘 편가르기 합니다. 늘 편을 갈라서 서로 벗기고 핥히고 흙칠하고 짓밟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하고 율법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벌써 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 흘려 힘없이 매달렸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화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젠가 일반인과 대학생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대학생 대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기성세대는 하나같이 부패했고 이중양심을 가진 보수 부패 꼴똥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저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 그래서 율법적인 눈으로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거야. 내가 저들을 잘 이끌어주지 않고 오히려 흥분해서 같이 율법적인 판단을 하면 저들이 더 비뚤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기에 저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저는 한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그래도 우리들은 조국과 민족이 어려울 때 안 먹고 안 입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해온 그 공로를 자네들은 인정해야 돼. 지금 자네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지 않나.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 자네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네. 그러니까 학생을 보고 무조건 율법적인 눈으로만 비판하지 말고 노인들과 부모 세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주게나. 기성세대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장차 자네들이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그만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훌륭하게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 빛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람을 벗기고 핥히고 흙질하고 질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지면 상대방을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씻어주고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회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과거의 세대를 벗기고 상처 입히고 역사 바로잡겠다고 짓밟으면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비평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고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께서 쟁기를 들머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그를 향하여 밀고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고 서로 물고 찢고 상처를 입히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비평과 평론을 한다면 사분오열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적인 눈을 은혜의 눈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적인 관계와 생활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덮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서로 살려줘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시오. 하나님이 율법적인 눈으로 우리를 파헤친다면 우리가 벌거벗지 않을 사람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상처 안 입을 사람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죄한다면 설 사람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밟으면 살아날 사람 없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그저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맑혀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화탕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퇴계 이황 선생이 기록한 건강비법에서 활인심방에는 만병통치약인 중화탕의 비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화탕을 한번 잡수시고 건강을 얻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중화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화탕은 30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만병통치약은 의술로 고치기 힘든 병도 고칠 수 있으며 원기를 돕고 자기를 물리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한다고 퇴계 이황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약재의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방에 가서 재료를 살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욕심을 적게 내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성을 내지 말라, 사특한 생각을 버려라, 자기 본분을 지켜라, 탐욕을 경계하라, 청렴하게 살아라,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하라, 사랑을 지니라, 고요함을 가져라. 그렇게 교훈하는 30가지가 만병통치의 처방은 물질적인 악이 아니라 믿음을 잘 살인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죄악과 세속 욕심을 멀리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1856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해치려던 음부로 말하는 원주민 추장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을 보내면서 리빙스톤은 평소 약속의 말씀으로 여겼던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읽고 난 다음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리빙스톤의 마음에 절대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흑인 부족의 땅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옛날에 우리는 언제나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내가 아플 때 늘 내 머리맡에 밈을 끓여와서 야 먹어라, 할머니 안 먹을래, 야 밥 한 알이 귀신 백놈을 내 쫓는단다. 저는 그 말이 머리에 늘 기억이 나서 요사이도 밥맛만 없으면 한 알이 귀신 백놈을 내 쫓으니까 먹어야 산다. 그 마음속에 교훈이 늘 남아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늘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즉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어떠한 세상의 파도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세속의 욕심과 탕침을 경계하십시오. 욕심과 탕심만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온갖 마귀의 장난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에 이웃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좋은 관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은혜적 관계와 율법적 관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율법으로 판단하면 아무도 정죄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서 이웃을 덮어주고 이웃의 상처기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절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옷을 벌거 벗기려고 자꾸 벗기고 상처 입은 곳을 파헤치고 책임을 덮어씌우고 짓밟으면 원수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지면 망하고 합치면 삽니다. 가정도 갈라지면 망하고 사회도 갈라지면 망합니다. 세계도 갈라지면 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차게 지키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과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편가르기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갈라집니다.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젊은이와 노인이 갈라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지고 노차가 갈라지고 지방이 갈라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되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안할 때 축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할 때 만사가 성취되는 것이지 불안과 대결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어 율법적으로 서로 치고받으면 반드시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웃과 사회와 세계 안에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인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도 평화가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결코 축복과 성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풍파를 조용하게 합니다. 태풍 매기가 핥히고 간 곳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다. 세상에 정신적인 태풍이 지나가면 마음의 상처투성입니다. 누가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세와 내세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타락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대강당과 테레비실과 지교회와 지성전과 일본 여러 교회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드리십시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여러분 폭풍우가 가라앉고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삶에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는 돈 주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는 금세와 내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심이 예배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